도와주십시오. 샤인이란 카바클럽에서 손님을 받지 않은 카바걸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키리 형님이 와주신다면 이 세계에서 발을 씻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부탁 좀 드립니다. 뭔 소리야? 무슨 이런 거까지 가야 돼 내가? 가자. 그리고 얘 어디 데려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여기? 그 여기 공원 있는데 거기? 맞나보네. 거기 느낌표 나와있네. 그쵸? 느낌표가 거기 나와있고 여기도 느낌표가 있는데 여기는 뭐야? 극장과 광장? 어? 여기로 데려가자. 이상한데 데려가긴 좀 위험해. 미니카 데리고 가자고? 아 뭔 소리야. 미니카도 데려갈 수 있나? 느낌표가 여기저기 다 있네. 아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우리 미니카 어디 있었죠? 우리 미니카 데려갈까? 어? 미니카는 느낌표가 안 나와있어. 미니카 저쪽 밑에였던 것 같은데? 여기 뭐하는 데야? 놀러 가보자. 느낌표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으아 으아. 반대로 왔네요. 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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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느낌표가 오. 그냥 퀘스트 있는 건가? 에? 눈매 험악한 양아치 또 뭐야? 공갈범의 역시 아 이 녀석들 그 녀석들 아니야? 또 만났네 이거 날 못 알아봐? 어 이 녀석들이 이거 그때 돈 달라고 했던 애 아닌가? 지난번에 잠깐 방심했을 뿐이야. 이번에 순수히 내는 게 좋을걸? 이 녀석들이 내 얼굴 아는데도 이러네? 너 역시 죽고 싶나 보군. 이번엔 너 진짜 죽는 수가 있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뭐가 있어? 타이어 맞아라냐? 아, 또 못 썼네, 네모. 썬 건가? 민호 누구 남았어? 조에이. 왜 덤비는 거야? 왜? 뭐야? 어? 아, 귀찮다. 관계자로 한번 가서 멋있게 버튼 액션 가봅시다. 아, 이 녀석이 게이지. 이 녀석이 내 게이지. 뭐야 피 많은데 죽었어. 약해 빠진 녀석들이 말이야. 역시 싸움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왠지 허리가 다 나은 것 같은데 쌩쌩 잘 움직이는데 뭐하는 거야. 게다 춤이야. 다행인데 이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그만 실례할까? 전에 저번에 맞아서 뼈가 붙었다더니 슬슬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경험치 어우 게이드 55 됐네요. 퀘스트는 저거 아니었는데 그냥 생기는 퀘스트인가 보다. 바로 찍으자. 바로 찍어. 50짜리 찍을 수 있거든요 이제. 선빵 배벽의 극, 불안당. 난 러시 쪽 스킬을 좀 찍고 싶은데. 단도 팔 꺾기의 극. 파괴자의 극, 오만한 게. 참고 참은 끝에 적의 어깨를 탈골시켜 내던진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일격. 내구의 극. 러시의 극으로 한번 가볼까? 러시, 주먹박살의 극. 맞받아쳐 테크니컬한 일격. 레디트 상태. 요걸 찍자. 요로 갑시다. 여기를 찍으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걸 50이나 투자해야 돼? 레디트 게이지? 가자, 그럴까? 굉장히 쓸데없거든, 사실. 체력이나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간지 기술로 가야 되니까. 기술 같은 걸 위주로 찍을게요. 불량맥 아 됐어 꺼져줘. 아 귀찮은 녀석들이 이거.
무란당 봅시다. 무란당이 그냥 밸런스형이야. 무기도 조그만 건 들 수가 있고 스피드도 꽤 빠르고 방역도 꽤 있는. 들고 나서 파괴자가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 얘들아. 느끼라고 했어. 문 열어 타세요. 집에 가세요. 가시라고요. 기사님 출발해주세요. 어, 안 타네. 택시가 아니었잖아. 다음. 죽는 거 아니냐고? 안 죽습니다 이 게임. 엄청 많이 세게 때린 것 같지만 죄송했습니다 하고 가는 애들이지. 어? 전화가? 키리 형님이십니까? 어, 니시노. 니시다. 큰 형님의 햄바불명이다. 큰 형님, 키리 형님을 놀라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생각하다가 책으로 숨기 좋은 곳을 찾았대라고 말씀하시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 행방불명? 찾아야 되나보다. 그 아까 그 사이코 같은 형님? 부탁합니다. 일단 물어는 보겠다만 마지막 님이 숨을 만한 곳에 전혀 짐작이 안 가는 거냐? 글쎄요. 큰 형님이니까 예상 못한 곳에 숨지 않았을까요? 눈에 잘 띄는 장소라든가. 좁은 골목길 너무 뻔하니까 으피를 찔러서 통행량이 많은 큰 길에 숨지 않았을까 하고. 큰 거리를 조심하도록 하지. 들키면 꼼짝없이 싸워야 할 테니까. 큰 거리로 가면 만날 수 있다 얘기죠? 눈이 엄청 띄는 장소. 나 일단 퀘스트부터 해야 돼. 여기에 뭐가 느낌도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데야? 뭐야? 아 이제 뭐 술 취한 사람까지. 뭐냐고 뭐. 뭐예요? 뭐 술 취한 사람까지 시비를 걸어. 응? 오락실인가? 오락실인가 보네?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자. 여기로 자극적인 곳이 있는 곳. 파이터의 후임으로 적합한 사람. 아 우리 미니카 후임 있잖아요. 후임 구해달라는데 아 여기서 찾는 거구나. 나 미니카의 후임 아저씨 거기서 놀고 싶은데 좀 비켜줄래요? 아니 넌? 어. 미래의 페이커? 아니 그 목소리 그리고 남성적인 얼굴. 혹시 카즈마? 응? 분명 난 카즈마가 맞는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나야 나 히데키라고. 옛날에 같이 포켓 서킷 했었잖아. 아 뭐야 친구야 미니카 하던 친구? 완전 어릴 때잖아. 뭐? 기억나는군. 포켓 서킷 소년 히데키 오랜만이군. 잘 지냈어? 그 서킷 소년도 지금 회사원이 됐지. 쉬는 날에 카무라초에서 자주 놀아. 의중이 의중아 뭐야 그 말투는. 친척 아저씨도 아니고 말이야. 약간 어린가봐 얘는. 실은 그게 미니카 후임을 찾고 있는데 서킷의 후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파이터한테 약혼자가? 놀란 말도 하겠지. 아무튼 파이터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 확실히 마지막 기회긴 하겠지. 그리고 나도 포켓 서킷 얻기엔 젊은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서킷 파이터의 후임이다. 열정적인 임무를 찾고 있어. 넌 어때? 넌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못해. 회사도 있고. 보통 사람은 가던가 회사도 있으니까 포켓 서킷을 좋아한다고 파이터가 될 순 없겠지. 파이터가 되려면 결혼을 포기해. 어쩌면 그 녀석이라면. 야 왜 파이터 하는데 결혼을 포기해야 돼?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있긴 있는데 서킷 파이터 같은 걸 하겠다고 할진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가르쳐주지 않겠어. 낙심하는 파이터의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 알았어. 타쿠마라는 애 기억나? 타쿠마?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그래 기억나.
너와 사이좋게 포켓소켓을 하던 얘잖아. 뭐하지? 카무라초에 있어. 요즘에 얼굴 좀처럼 보지 못했어. 얼굴을 보기 힘드네. 어떻게 된 거야? 좀 걸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나 지금 관광 가이드도 하고 있는데 딸도 찾아야 되고 지금 퀘스트가 3개가 겹쳤어. 이따 봐야겠는데 여기는. 어? 뒤에서 쫓아다니고 있어 그 유도 선수. 유도 선수 자극적인 데 가고 싶다고 했는데. 어? 사실은 야 히데키. 뭐? 뭐야? 왜 또 여자야? 여자친구인가? 어? 아 히데키 너 또 이 근처에 놀러 왔었구나. 응응 뭐. 히데키 친구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히데키 친구?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에? 에? 응? 응? 그 남성적인 얼굴에 매서운 눈초리. 설마 카즈마? 그러는 너는 혹시? 뭐야? 왜 이렇게 인연이 많아? 미카? 오랜만이야 카즈마. 갑자기 포켓 서킷 쓰다듬이도 알아서 걱정했단 말이야. 어떻게 지냈어?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어? 무슨 동호회에 가입했었어? 어? 미니카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의순이 나도 갑자기 일이 바빠서 말이야. 미카는 잘 지냈어? 그럭저럭 다시 만나서 반가워. 예전에 나 카즈마의 애인이라면서 같이 레이스 했었는데 그때 생각난다. 그랬었지. 우리 아빠가 카즈마를 보고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적도 있잖아.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그래 나 저기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들를래? 그동안 쌓인 얘기도 하고. 아 그래 그런데 지금 조금 일이 있어서. 유도 선수도 있고 불량 소녀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카즈마 잠깐만 들렀다 가자. 예전보다 더 멋져진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소개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 나는 쟤 뭐해? 잠깐 스톱! 응? 갑자기 왜 그래 히데키? 뭐? 미카 나도 예전에 비해 멋져지지 않았어? 나도 카페 동료들한테 소개하고 싶지 않아? 난 카즈마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멋진 남자는 드물거든. 포켓 서킷도 빨랐고 솔직한 여자로군. 생각났어. 히데키는 미카를 좋아했었지 아마. 그런데 그 짝사랑이 17년이나 진행 중일 줄은. 포켓 서킷은 내가 더 빨라. 첫 월급도 몽땅 파티 사는 데 썼다고. 에? 에? 첫 월급을 몽땅? 뭐야 뒤로 물러서 갔나. 몽땅 써버릴 것 같진 없잖아. 미카도 좀 어이없어 하는 것 같고. 나 포켓 서킷 대결해. 가지마. 이봐 파이터의 후임부터 찾아야 되는데 뭐하는 짓이야. 야 형 바빠 지금. 가야 된다고. 유도 선수들도 저기 솔직 가야 되고 불량 소년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나를 이기면 다크마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아니 뭐 파워판 내 힘을 보여주겠어. 난 먼저 포켓 서킷 스타듐에 가 있을게. 가자니까. 응 나도. 네. 저 녀석 전혀 어른 날아오지 않았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레이스부터 하고 타쿠마를 찾으러 가볼까? 딸도 찾아야 되는데. 어디였지? 미니카? 서쪽 끝이었나? 여기? 여기죠? 가까우니까 미니카부터 가자. 한번 꺾어. 안 돼. 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짝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 그쵸? 아 이거 뭐 봐줘야 되나? 타쿠마도 찾아. 후임도 찾아야 되는데. 꺾자 꺾어. 관광 테스트는 투기장부터 가야 된다. 오케이 다 할 수 있어. 밤은 기니까. 카무라초에 밤은 기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한 6시 반밖에 안 됐을 거야. 왔다. 야 얘가 지금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새로운 후임 찾아달랬거든. 아니야 어딨어 애들. 얘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여기서 구경하고 있네. 어 그래 가자. 그때 내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지.
괜찮겠지? 파츠도 좋은 거 구입했고. 볼렘타 이거. 일단은 슈퍼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렇죠? 핀을 극퀸핀 먹었거든요. 코너워크 좀 떨어지지만 무게가 조금 떨어진다. 고속으로 코너를 돌 수 있지만 별로네. 슈퍼 러버핀 감속이 떨어진다. 코너워크 늘어나고 슈퍼 러버핀으로 가죠. 못다. 못다는 뭐 추가된 게 없고 스피드 못다. 파워도 없고 배터리 밸런스. 밸런스 배터리. 사이드 스테이 계량용. 머신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면 차체가 무거워짐으로 가속력이 둔해진다. 23g이나 추가되네. 가는 게 좋을라나. 헤비 서스펜션. 이것도 무겁네. 저딴 녀석은 저런 것도 필요 없어. 가자. 부탁한다. 골레몬 타이거! 1대1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고! 어우, 빠른데, 히데키. 8바퀴. 부스트 한 번밖에 못 써. 아, 스피드 더 치중해야겠는데. 오, 이 녀석이. 히데키, 이 녀석. 엄청 빨라. 어딨어, 히데키. 자, 일단은 6바퀴 때 씁시다. 부스트 한 번을 역전할 수 있어. 지금 코너이 워낙 훌륭해서 스피드 치중해도 되겠어. 어디 갔지? 안 보는데, 이 녀석. 가자. 월급 메인. 월급을 몽땅 쏟아 넣었으니까. 자. 자. 자, 친구다! 부스터! 발동 가라! 골레몬 타이거! 야! 히데키 저기다! 아! 따라잡았고! 하하! 달려! 자, 마지막 바퀴! 파이나! 미안하다, 히데키! 타쿠마를 구해야 돼서. 와우! 간단하구만. 激しい一騎打ちの勝者となったのは、俺の勝ちだ。 당당해. 하지마, 역시 빨라. 거짓말, 나의 본격 커스텀이. 라이벌을 이긴 이 감각 오랜만이구만. 역시 센스가 있어. 하지마, 나도 다시 포켓 서킷 하고 싶어지는 걸. 그럼 내가 파츠 같이 골라줄게. 틀림없이 잊어버린 것도 있을 테니까. 이봐 이봐, 파이터 도와주기로 한 건 잃어버렸어? 어? 아, 그랬지 참. 됐다, 잘 된 것 같은데? 에? 파이터를 도와줘? 실은 이러쿵 저러쿵 요리조리 쿵쿵. 정말? 파이터한테 피양새가? 나도 놀랐어. 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결혼 기회를 응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후임을 찾는 거구나.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다들 결혼 밀어주려고. 타쿠마. 에? 어? 타쿠마를?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즈마도 있고 타쿠마한테도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그러네, 히데키 네 말이 맞았죠. 내가 없는 동안에 타쿠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타쿠마 말이야, 포켓 서킷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 F1 레이서가 되려고 했었어. 오, 미니카다가 진짜 레이서를? 그런데 애플 레이서 되는 길이 쉬울 리가 없잖아. 실력은 물론이고 재력과 인맥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지. 타쿠마도 아주 많이 노력했지만 역시 좌절하고 말았어. 본격적으로 갈라다가. 그래서 지금 뭘 하지? 여기저기 직장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텐카이치 거리의 호스트 클럽에 있어. 나니? 뭐? 호스트? 상상이 안 되는데.
친구 권유로 됐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지 결국 사이가 소원해져 버렸어. 그래서 호스트 같은 거 할 바에는 파이터 후임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랬었군. 사정은 이해했어. 그럼 내가 타코마 얘기해보지. 여기서 기다려 너네들은. 뭐? 카즈마 혼자서? 이런 일은 1대1 대화가 편하니까. 알았어. 스타더스트란 가게에 가면 있을 거야. 스타더스트. 그거 자주 가는 가게 아니야. 우리 유도 선수님 잘 됐네요. 스타더스트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주얼인가 갔었죠? 어때요? 자극적인가요? 지금 유도 선수 뒤에 쫓아오고 있지? 신우하라, 신이치. 카즈마? 어? 네, 그래, 파이터. 왠지 좀 미안한걸. 내 문제 때문에 성가시게 해서. 응. 걱정 마. 머신을 받은 값을 할 테니까. 고마워. 카즈마, 넌 괜찮은 녀석이야, 역시. 아무튼 당신 일단 지금까지 했던 대로 중계와 접수를 맡아주면 돼. 좋아, 고마워 카즈마. 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대서 저 파이터를 못한다고. 결혼하기 힘드니까. 뭐, 이 사람 뭐야. 안돼 안돼, 바빠. 뭐 하는 거 토하는 거겠지? 아, 이 거리에 너무나 어 일이 많다. 아, 저기 불량배들 있다. 피해가자. 어? 잠깐만, 우리 거기 어디였죠 근데? 여기는 서부공원. 우리 유도선수 가시는 데고, 그 다음에 아 여긴가 보다. 스타더스트 여기로 가야 되네. 밑으로 가야 되네. 일단 미니카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유도선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딸을 구하... 아니야. 아, 그렇게 많지 캐스트가? 셋 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큰 길로 가면 형님 나오는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쭉 내려가면 되겠다. 스케줄 빡빡해. 오늘 밤에 다 해내야 돼. 또 아이템 있다. 반짝반짝 물품 보관한 게 있어. 이 도시 시민들 다 때린 것 같다고? 스타더스팅. 여긴가? 어, 우리 저기 가게 앞이네. 오케이, 여기가 타쿠마 있다. 타쿠마 어디 있어? 타쿠마, 미래 파이터 타쿠마 어디 있냐고. 묻는데? 타쿠마, 미래 파이터 타쿠마. 없나 본데? 밖에 서 있나? 아까 서 있던 애인가? 타쿠마? 입구에서 타쿠마를 찾아주세요. 그래, 입구에 누구 하나 서있더만. 남자, 너야? 너가 타쿠마? 타쿠마 스타더스트 호스트 하고다. 아, 저기 걘가 보다. 그럼 갈게. 사랑하는 카즈키님에게 안부 전해줘. 네, 쟨가 보다. 아, 호스트클럽 하기에는 이봐,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뭐야 아저씨는? 다쿠마라는 남자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가게에 있어? 다쿠마? 당신 누구? 그 남성적인 얼굴과 목소리. 혹시 카즈마? 그래 맞아. 혹시 너는? 내가 다쿠마야. 나니? 몰라볼 뻔했고 많이 변해서. 그러는 놈 변하지 않았네. 아무튼 오랜만이야. 잠시 시간 괜찮나? 미안하지만 난 할 얘기가 없어. 어이, 어떻게 알았나? 포켓 서킷 파이터를 도와줘야 돼. 뭐? 좀 웃기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 아, 이런 게임이 아닌데. 뭐야, 도와줘야 한다는 게 파이터의 인생 계획이었어? 후임을 찾고 있다니. 도와줘야지 않겠어. 파이터에게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란 거야. 이봐 타쿠마, 포켓 서킷 파이터 해보지 않겠어? 예? 응? 뭐라고?
내가 포켓 서킷 파이터를? 에. 그래, 파이터는 세대 교체를 해도 제대로 된 인물에게 맡겨야 된다고 말했거든. 진심으로 포켓 서킷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인물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럼 나는 파이터가 될 수 없겠네. 나는 이제 타이어도 쳐다보기 싫거든. 뭐? 다 큰 어른이 장난감 가지고 놀 순 없잖아. 파이터의 인생 계획도 나랑은 상관없고 말이야. 할 얘기가 그거라면 난 이만 가볼게. 다쿠마 너 친구를 이렇게 변했구나. 이제 포켓 서킷은 안 하는 거냐? 변했구나. 당연하지. 산다는 건 변하는 거니까. 어, 제법인데. 하지만 파이터를 봐. 저렇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면서도 20년 이상 변함없이 힘차게 중계를 계속할 수 있는 남자는 없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도와주고 싶은 거고.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야. 조금 본받아보는 게 어때? 나도 다 사정이 있어. 파이터처럼 평생 동정이라니, 시급이 오르지 않는다느니, 그딴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았지? 다 얘기했나봐. 왠지 파이터가 불쌍해지는데. 시급이 많이 안 올랐거든. 그리고 총각이고. 레이서에 도전했다는 얘기 말이야? 뭐야, 알고 있었어? 에. 그래, 히데키한테 들었다. 그럼 설마 필요 없겠네. 레이스의 레자도 듣기 싫어. 날 내버려둬. 난 호스트로 살 거니까. 다쿠마, 너 언제부터 그런 머저리가 돼버린 거냐? 어? 내가 아는 다쿠마 레이스에서 지고 나면 늘 어떻게 세팅을 할까 고민해서 다음 시합에 이기려고 노력하는 아이였는데, 하지만 지금의 너는 현실을 회피하고 다른 세계에 몸을 담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는 한심한 남자로밖에 보이질 않아. 열심히 호스트 생활하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거기서도 지명을 못 받고 겉도는 건 네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크키마타. 억지로 파이터가 되란 말은 않겠어. 하지만 언제 한번 포켓 서킷 스타디움에 찾아와. 포켓 서킷 스타디움에? 옛 정도 있으니 내가 손수 그 삐뚤어진 근성을 바로 잡아주지. 그러니까 난 이제 포켓 서킷 따위. 기다리겠다. 모두 함께. 야쿠자 선생님? 이거 야쿠자 할 때보다 더 의리가 있잖아. 이거 더 우정이 뛰어나. 남자의 등.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제가 걸린 거 같은데? 이거 다시 돌아가면 되나? 어? 남자는 등으로 말합니다. 갈 수 있을 거야. 올 거야, 저 녀석이라면. 미니카를 잊지 못해 레이서까지 도전한 녀석이라면 기다릴 거지. 올 때까지.